위원장님인 후기 세종 의사당 용역 결과 후속 조치 촉구 성명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성명서를 읽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8월 13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16년 6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된 것으로서 국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회가 스스로 국회 분원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대한민국 헌정사 70년 만에 입법 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는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입지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수도권 과밀 해소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행정과 입법부의 이원에 따른 시간, 경제적 낭비를 줄여 국가정책의 품질 및 업무 효율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에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국권 세종회의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는 34만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인을 대표하여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 결과에 대한 조속한 후속 조치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연구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대안 중 정부 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원회를 비롯해 예결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이 이전한 방향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이전 규모 및 시기가 포함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을 신속히 확정하여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을 연내 집행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에 추가 설계 비용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여야가 행정조직 복합도시 건립에 합의한 취지를 살려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올해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8월 22일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국권 세종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 설명과 언론 사명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명서에는 우리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책상서 위원님하고 박용희 위원님, 손은호 위원님, 손인수 의원님 참여하셨고,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세종회의 김수현 위원장님. 많이 오셨는데, 우선 저희들 홍석하 운영위원장이셨고요. 백종락 정책위원장, 그리고 정혜정 운영위원장, 백인용 위원장님, 안시일 홍보위원장, 차정님 미디어 홍보위원장, 유순희 교육위원장님 오셨고 이재희 기획위원장님 여러분 오셨습니다.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명 내용과 약간은 뭐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종시가 국회 분원도 오고 하면 점차 이제 완성된 행정도시로서의 연동이 되는데 행정도시로서의 지금 사실 여기에 보면은 34만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인이 있었어요. 실제로 550만 충청인들한테 세종시가 자꾸 이렇게 행정수도화 되는 과정, 물론 충청인들 다 참여
의결을 했고 찬성을 해서 만들었으면 하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보니까 충청도 다른 대전이라든가 중남이라든가 충북도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3개 시도는 지금 시나 도의 규모가 인구가 계속 이쪽으로 유입과 블랙홀처럼 최고자 빨고 빨아들이고 있는 바람에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대전시도 그렇고 충남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행정적인 그 세종시장님의 말씀보다는 의회나 지금 의회분들도 오셨고 시민분들도 오셨는데 이 충남도나 또는 대전시나에 가서 어떤 협조 그리고 세종시가 지금 과거에는 세종시가 다른 데로부터 좀 협조를 받았다면 이제는 세종시가 역으로 대전시나 충남도에 배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활동들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국회가 세종에 입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3개 광역 시도했던 그 인구 유출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가 좀 미미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국회 분원 나아가서 사실 국회 세종에는 본원이 오고 여의도에는 분원이 되어야 되죠. 국민적으로.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제 의회하고 이제 시민단체와 같이 이제 힘을 모아서 기자회견한 것은 앞으로 충청권 특히 충청권에 의회 그리고 이제 그 시민단체 도민들 같이 힘을 합치겠다 이런 의미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지난 세종시 원안 사수 과정이나 각 비즈니스 벨트 원안 사수 과정에서 그 대전 충남 북이 500만 충남 국민이 그 힘과 지혜를 모아서 그 세종시를 지켜냈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마침 다행스럽게도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세종뿐만이 아니라 대전 그 충남 충북 북권 운동과 관련한 그 실무자들 모임을 했었고요. 잠정적이지만 9월 초 정도에 그 내포의 충남 도청에서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충청권 상생 발전을 위한 그 충청권 공동 대책이 그러니까 출범입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재개하는 그런 선언을 할 예정이고요.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종시 의제와 관련해서는 뭐 세종 국회 의사당 설치나 그 청와대 그 직무실 설치도 들어가겠지만 그 예를 들자면 대전과 충남의 가장 핵심 과제인 아까 세종시 출범을 위해서 그 소외되었고 지금도 역차별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대전이나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대할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다면 9월 초 정도에는 아마도 대전 충남 충북이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 예, 오늘 뉴스 이번석 기자입니다. 예,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종시 시민단체, 물론 의회뿐만 아니고 시민단체가 제가 본 오늘 내 입장을 보면, 현장을 보면 이 단체의 구성도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세종시 주변에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이 용역 결과에 관련돼서 동조를 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어떻게 또 추진할 의향인지 그런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여한 그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그 2012년 2월부터 조기 대선을 앞두고 출범했던 행정수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를 올 8월에 행정수 완성을 전국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완성뿐만 아니라 지방국가냐 국가균형 의제를 좀 수용하는 그 단체로 그 발전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방국권 세종회의로 그 출범을 했습니다. 이번 그 국회 세종이사당 연구 용역 결과와 관련해서는 우선은 사안의 그 시급성으로 인해서 지방권 세종회의에서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강하고요. 다만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국회 세종이사장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은 특히 20대 국회 마지막 국회에서는 엄청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세종시의 다른 시민단체와 협의를 해서 연대를 해서 더 좀 강구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있는데요. 저기 혹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 발전은 국회 이제 운영위원회가 그러는 뭐 국회법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규모를 어떤 안으로 결정할지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국회 운영위가 굉장히 좀 발전을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들을 좀 획득하기 위한 뭐 물론 시 차원에서 좀 여러 가지 뭐 얼마 전에 이인영위원회를 통해서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라든지 뭐 정치권에서 어떤 노력 앞으로 좀 해나가실 계획이시고 또 하나는 B1이나 B3안 여기 보도자료를 보면 B1이나 B3안 중에서 그냥 빨리 추진해라 이런 취지의 느낌 정도에서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뭐 최근에 시민단체나 아니면 시나 뭐 여러 가지 좀 의견이 좀 틀리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뭐 하나를 확정을 해서 뭐 간다든가 뭐 그 시민의 좀 한 목소리를 좀 낸다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국회 그 이해찬 대표께서 국회 TF 국회 내 TF를 좀 구성했겠다 그런 의견을 내셨고 TF가 구성될지 아니면 국회 운영위에서 이제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국회 운영위 결정하는 게 맞는데 국회 관련돼서는 이제 그 이제 추석 명절 전후로 해서 특히 청문회를 있고 해서 청문회 끝나고 이제 좀 본회의 이제 시작하면서 중요한 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반영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설계비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이제 국회에서 세종 의사당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런 그 예산 반영에 대해 집중적으로 국회의원 그런 그 여론전이라든지 해서 같이 좀 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1, 2, 3 문제는 A열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수용할 수 없고 B1이냐 B2냐 B3냐 이거는 사실은 차이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냐면 지금 당장에 우리 단체나 의회에서도 B1이다 B3이다 B2다 이렇게 딱 찍어서 하는 것보다는 B1, 2, 3 안에서 먼저 결정해달라. 그리고 진행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진행한 얼마 전 설계변경을 통해서 B1이 될 수도 있고 B3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내년 총선 이제 후에 그 정치 지형이 바뀌는 그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B 안에서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세종시의 세종신청 이게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3당 연속 회의가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 세종이사당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에 그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그날 회의에 이제 결과에 따른 것이고요. 다만 세종시청이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지난주에 이춘희 시장님 브리핑을 통해서 그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빠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 대안과 관련해서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저희들이 B1에서 B3를 그 열린 대안을 그 제안을 하는 이유는 사실 지금 20대 국회에서 올해가 이제 마지막 임기입니다. 그 내년도 총선을 하고 21대 국회가 온다면 정치 환경이나 국회 환경이 변할 수밖에 없고 이 국회 사정이사랑 이 추진 과정이 또 딜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반드시 국회 세종이사당 연구 용역에 따른 그 실체와 로드맵을 좀 국회에서 제시해 주실 것을 저희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고요. 또 중요하게는 저희들이 역사적 경험을 봤을 때 세종시 원안 사수 과정에서도 그 운영위의 법안이 계류되었을 때 그 운영위원들이 가장 불만이었던 이유가 그냥 얘기하면 지역사회 세종시의 그 단일한 목소리가 뭐냐. 그 시민단체 세종시의회 시청 간에 그 목소리가 엇박자가 났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운영위에서 결정하는데 그 걸림돌로 작용했던 그런 역사적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국회 세종이사당 설치가 어쨌든 가시화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열린 대안을 제시한 것이고요. 공은 결국은 국회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B2안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다른 정당 같은 경우는 아직 비판의 말씀은 있으시지만 그 대안을 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당에서도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 대안에 따른 정책 경쟁을 해 주시면 우리 그 세종시민들은 유권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평가를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국회 운영위에서 좀 각 정당이 빨리 대안을 정해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질문해 주세요.
마이크. 그냥 미시 고경으로 보다 이번 그 국회 이때 정기 마지막 회의라서 목표를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통과와 이번에 그 운영위원회 용역 결과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확정을 해가지고 그 방안이 확정을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 통화인데 같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아까 그 위원장님 말씀이 이게 최고의 그 본회의에서 내년도 본예산 설계비를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목표가 설계비 반영이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안과 그 설계안을 확정하는 것이 구체적인 목표인 것인지 이게 좀 약간 설계비가 이제 반영이 되려면요 어떤 안이 나와야 됩니다. B1이나 B3이나 다 각각 B1-3가 이제 그 건립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당연히 이제 B1-3가 결정이 되면서 동시에 거기에 따른 설계비가 이제 반영이 되겠죠. 현재 10억은 돼 있지만은 나머지 이제 40억을 확보를 해야만 실시 설계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개정안 통과와 확정되는 것은 전제로 하고 네. 그 다음에 설계비 따라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지금 말씀드린 설계비가 이제 확정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서는 17개 설계비를 옮기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행정위원회에서도 17개 설계비를 이전하라고 촉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적인 설계를 방영을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조속히 어떤 시기나 규모를 결정할 게 아니라 어떤 그 17개 설계비를 할 것인지 13개 설계비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촉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했어요. 지금 아까 우리 김시현 그 위원장 말씀하셨는데 17개냐, 13개냐, 10개냐, 이런 부분을 어떤 각각 강론을발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분열된 그런 모습이 보이고 또 그에 따른 이제 국회에서도 어떤 빌미가 되기 때문에 B1에서 B3까지 우리는 그 열린 그런 그 제안을 할 테니까 그냥 결정해달라. 결정권은 국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17개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좀 뭐 하나의 좀 좁혀놓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봅니다. 네, 질문하실 기자님 계신데 예, 최대일 기자인데요. 지금 후속조치 촉구 결의대회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왜냐면요 그동안 시민단체한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민단체가 말로만 하는 어떤 언행 불일치가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은 시민단체에 대한 어떤 확고한 신념이나 그런 게 없어요. 기대치가 사실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또 시민들한테 좀 알릴 계획이 있으시면은 지금 기회에 말씀해 주세요. 우선 그 따끔한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고요. 저희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는 지난 금요일 날 그 있었던 민간적 연석회의에서 몇 가지 안들이 나왔었는데요. 우선 오늘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고요. 이 성명서를 단순히 그냥 언론에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전달하는 방법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러한 고민들을 좀 대중적인 그 공론화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논리 개발도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토론회도 개최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가 오고 갔고요. 또 중요하게는 아까 기자님이 지적했던 말씀 같이 저희 시민단체의 그 지방권 세종회의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 내 더 많은 단체와 좀 연대를 해서 이것을 지역사회 내부터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월 초 정도에 그 충남 부청에서 대전 충남북 시민사회가 함께 다시 공동의 대응을 모색하는 공동대책이 출범 기자회견 또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기자님 계신가요? 아,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이루신문의 유신무 기자입니다. 지금 쭉 뭐 여러분이 많이 말씀들을 하셨고 해서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그 지적사항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결정 권한은 국회에 있는데, 이제 국회 운영위들이고 구의원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국회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하다못해 그 시위는 아니지만 그 로비를 한다는 건 좀 우습지만, 그 시위 마냥 피켓으로다가 호소를 한다든가 하다못해 리본 매기를 한다든가 뭐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아까 어느 분이 지적하신 대로 액션이 없어요. 우리끼리 안에서 충남도에서 연석회의하고 우리 내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회원 한 사람이 차라리 가가지고 국회에 한번 가서 의원들 아는 연고 학연 지연 뭐 총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 자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수도권 의원들 같은 경우는 여야가 없어요. 지역 위치에 따라서 거꾸로 호남이나 이쪽 영호남 쪽 의원님들은 제가 국회에 8년 있어봤죠. 있는 동안에 당연히 뭐 하면 좋지. 서울 물가도 비싸다 이런 해서 지방은 지방대로 그 눈에 안 보이는 연대감이 저변에 깔려 있는 반면에 수도권 의원들은 거의 그 사활을 보고 반대해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아까 말했던 대응 논리 개발을 뭘 했어야죠. 지금 세월이 언젠데. 그리고 가서 말로만 우리끼리 하는 건 우리끼리니까 다 같은 편이에요. 그죠? 그러면 차라리 예산 합분이 확보가 되면 그 플래카드를 하나 걸든가, 플래카드를 못 걸면 하다못해 손톱을 하나를 돌리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짜집다는 난관을 드립니다. 좋은 그 지적 좀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이렇게 저희 의회 이제 행정수도와서 특유하고 이제 시민단체하고 같이 이제 수집을 앞으로 국회든 각 지역이든 연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난 13일 날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목표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촉구를 하고 오늘은 어떻게 출정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하시기 감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적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운영에 전달할 거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생각하니까 당연히 전달해야 돼요. 운영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예, 예, 말씀해 주세요. 네, IP 뉴스 남남입니다. 혹시 국회에서 토론회 같은 거 한번 케이스 뭐 얘기 있으신가요?